오늘 어떤 간증? 4.3.1.1 주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멍청하게 설교만 듣고 그냥 교회 뜰만 받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수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락이 발람이 요술사 발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술가 발람은 그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제 산을 올라가죠. 그런데 갑자기 발람의 나귀가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골목길에서 이렇게 골목길을 이렇게 벽에 갇힌 그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를 싣고 벽으로 콱 부딪혀지고 이쪽으로 부딪혔다가 또 이쪽으로 그냥 부딪혔다가 두 번이나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귀를 가지고 처치해 버려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내가 언제 너를 이런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발람은 나귀가 하나님의 입을 여시니까 인간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느니라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큰 검을 들고 그 자기 앞에 우뚝 서 있는 걸 봤어요. 그 칼이 발람을 칠 때마다 나귀가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 피하고 칼날을 피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저주하러 가는 저 발람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사자를 보내서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발람은 그 발락의 돈을 매수당하여 돈을 받고는 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되죠. 자기가 잘못하다 죽게 생겼으니까 오히려 발락에게 돈을 받고 산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하는 그런 주술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그 자기 사자를 보내서 저주도 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을 죽이려 그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자는 발람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저주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던 발람은 하나님 백성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시편 121장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렇게 시편 121의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35년간 Y기업 장회장이라는 인간한테 음란방이라고 하나님 그러셔요. 유혹도 하고 해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실력과 관계없이 최고 조각가로 만들어주겠다 별소리를 다 듣고 함정과 얼모로 또 죽음 그 목숨이 이틀어온 지경이도 이루고 우리 가족 그 모든 부동산들마다 다 헐값으로 넘어가게 돈줄을 조이고 두 손 들고 항복하도록 별짓을 다 했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우리 부동산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청하고 함정을 파고 올무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절망을 하였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뭐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도 덕골 묻히고 이 이런 미친 짓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완전히 사탄이죠. 사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나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너는 보내어진 자다. 너는 보내어진 자다. 너는 하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도 몰라. 내가 한 17, 18살 때 우리 친구들이랑 여럿이 한 대여섯 명이서 이렇게 있는데 나는 미신을 믿지 않아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손등을 봐주고 관상을 봐주면서 당신은 뭐 성공하겠고 다음에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뭐 다 이렇게 해준대. 나는 미신을 믿지 않으니까 입 딱 다물고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나는 뭐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런 거. 뭐 우리 아버지가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뭐 부자에 대해서도 막 화를 풀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성공도 그냥 내가 평생 조각하면서 사는 것 이상 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는 하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말하는데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은 하늘 사람인데 원수지간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때 나는 그때 참 우리 엄마처럼 온유하고 천사같이 좋으신 분이 무슨 나하고 원수가 됐겠어. 우리 어머니는 일하는 사람이나 부리는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거칠게 한 적도 없고 평생을 욕하는 자식한테 욕하는 법이 없는데 나하고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할머니 외할머니가 내가 네 어머니는 5살 때 나한테다. 네 어머니는 하늘에서 이렇게 탯줄을 달고 천사가 이렇게 탯줄을 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내가 앞집 치마로 그냥 얼른 받았다고. 그러고 나서 그 태몽을 그렇게 꿨다는 거예요. 네 엄마는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고 이 탯줄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붙어있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대단한 꿈으로 다 모든 거 요셉이라든지 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그것들이 다 꿈으로 해석하죠.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모든 다니엘이라든지 꿈이 그건데 그 이제 우리 어머니는 또 6남매를 낳으셨는데 그 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애장품 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아들 둘에 딸이 넷이고 제일 귀한 아들이 둘이나 있고 딸이 이쁜 딸들인데 나는 제일 우리 딸들이 미녀로 아주 뭐 그냥 얼굴도 주먹만 한 데다가 입체로 아주 인형처럼 이쁘게 생겼어요. 귀티나게 그냥 아주 그래놓고 나는 이제 뭐 실패작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나를 별로 안 이쁘게 다른 언니나 동생들처럼 이쁘게 안 났으니까 나를 좀 고쳐주라고 그러면 야 너 절대 고치지 마라. 네 코가 복코다. 돈이 밖으로 다 새나지 않고 딱 아물어져 있으니까 절대 그 코도 고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어려서 내 머리를 이렇게 따면서 사람들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네 형제들은 저렇게 이쁜데 너는 이렇게 밉냐 그렇게 형제하고 다르지 않느냐. 근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주면서 아 이마짓이 이쁘게 생겼다고 머리가 털이 난 거 잔털이 이쁘게 생겼다고 늘 칭찬하시고 우리 또 남편은 젊어서는 턱하고 입술이 이쁘고 등이 이쁘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쁠 데가 없어서 등이 이쁜 사람이거든. 내가 이제 삼촌부로 맞았는데 그렇게 그런 농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가 그 육남매 중에서 별로 나는 실패자 그러고 생각하고 나를 별로 안 이뻐했어요. 아, 덜 이뻐했죠. 미워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 언니 동생들을 아주 이뻐했어. 그 애들은 어려서 이제 늙으니까 다 비슷하게 늙어가니까 별로 이제 안 이쁘지만 젊어서는 너무 이뻤어요. 다 메이킹에 그냥 초대받고 그래도 아버지 그런 나가지 마라. 그래서 못 나갔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육남매 중에서 태몽은 나만 꼈는데 그 연못에서 물이 가득 찬 연못에서 이렇게 안개가 낀 데서 저 천사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소름이 쫙 끼쳤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영성이 많이 성숙돼 가지고 그 어머니 꿈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어머니하고 똑같은 상황에 이르러 보니까 그건 성령이 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 꿈과 우리 어머니가 탯줄이 하늘에서부터 올라왔던 외할머니과 또 어머니가 나를 꾼 꿈과 그 어떤 사람이 18살 때 내가 어머니하고 뭐 하늘 사람이고 원수지간이다 했던 말이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보내진 자라 너는 하늘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너무나 심하게 지키신 거예요.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됐어요. 수백 번 죽었어야 된 사람인데 살리신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원수한테 시달리기 싫으니까 차라리 눈을 감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대. 아, 난 내 몸을 황금으로 만드시고 너는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발밑에 내 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밑에. 이러면서 나를 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만 없어지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을 중지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더란 거예요. 오늘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무슨 영분인지 와이 기업 장애자령이라는 사람은 음란마귀로부터 유혹하고 해유하고 협박하고 함정과 올무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우리 부동산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것을 망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청하고 함정을 파고 올무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으면 지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너는 보내진 자다. 너는 하늘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참 나는 이렇게 그리고 날마다 나의 기도할 때마다 황금 계단이 펼쳐지고 맨 꼭대기에 황금 옷을 입으신 분이 서 계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신비주의에 빠졌으며 허황된 소리를 듣는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매일 일어나 참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신비주의이고 헛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30년도 넘었는데 철야 예배에서 참석하여 통성기도를 통성기도 시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설교가 끝나면 통성기도 소리 질러서 막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막 같이 통성기도를 하죠. 그런데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감으니까 여전히 날마다 그런 것처럼 황금계단 맨 꼭대기에 황금 옷을 입은 사람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강대상에서 그날 철야 당번 목사님이 지성소에서 근무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마이크로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황금계단 맨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당신 앞까지 내려오게 하세요. 그러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대고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아, 저 소리는 내가 지금 저 꼭대기에 있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때서야 처음 알았죠. 그리고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날 막 철야 예배가 뜨거웠죠. 나는 그때서 내가 본 것을 여기도 순복음교 철야 예배에 가서 두 분이 나하고 똑같 내가 본 환상을 보는 걸 두 분을 목사님 봤어요.
대단한 목사님들이. 내가 이 황금계단도 그러고, 참, 또, 그날 황금계단이 영열린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황금계단 맨 꼭대기에서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고, 그 당시에는 여의도 수목음 철야를, 날마다 하루도 빠지 않고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 위에다가 어떤 무덤을 올리시고 쪼개라고 하셨을 때, 벙! 소리가 나면서, 죽은 사람이 히롯이 꾹꾹꾹이 되면서, 허공으로 올라가고, 중간에서 천사가 만나서, 같이 하늘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수목음 철야에서 갔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무덤이 터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이 터지고, 아, 우리가 하늘 올라갈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나를 딱 손가락치면 당신도 보고 나도 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